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뉴스 플로우가 이어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양산성이 검증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 이지용 회장이 상반기 완공 예정인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 시험생산형 설비를 둘러봤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 나노소재 전문기업인 레몬이 개발한 나노섬유지지체가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개선시키면서 전구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럼 네 전구체 배터리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개념과 향후 전망 관련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구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고체로 이루어진 배터리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캐리어인 전해질이 유기용매, 즉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양극, 음극, 분리막, 양음극지천체 등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액체 물질인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고 모든 구성 물질이 고체화된다는 의미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이유는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밀도 향상 과정에서 발화 가능성이 함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개발 과제는 에너지 밀도 향상인데요. 밀도 향상은 양극과 응극의 전압과 전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압과 전류량 상승 과정에서 가연성 유기용매인 액체 전해질과 양 음극간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온 전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유기용매의 선천적 가연성 때문에 높은 전압과 맞물리면서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연 성분이 없는 고체 전해질은 발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양 음극의 전압과 전류량을 마음껏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해질의 역할인데요.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전도도는 당연히 고체보다 액체가 높습니다. 이온 캐리어로서 고체 전해질의 퍼포먼스는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전고체 배터리 개발자들의 제일 개발 과제는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데 성공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체 전해질은 애초에 폭발 위험이 없으므로 마음껏 양극과 응극의 전압과 전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극을 더 두껍게 하고 그동안 덴드라이트 문제 때문에 흑영을 사용했던 응극에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등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에 하면 국내 나노소재 전문 기업인 레몬의 자체 개발 나노섬유 지지체가 기존 전구체 전지의 내구성과 열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수명을 기존 대비 8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2차 전지 업체의 전구체 배터리 양산 일정을 고려할 때 전구체 배터리는 2025년 이후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전구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15기가와트에서 2030년 121기가와트로 2차전지 시장 침투율은 2025년 1.2%에서 2030년 3.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구체 전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른 급등락을 보이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